같이 해봐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해요. 기도 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시고 어디에 있던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 잘 드리는 예배자가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이러스가 없어져서 함께 모여 유아부에서 예배하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집에서 엄마 아빠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넘치게 부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유아부 친구들과 가정 되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친구들, 오늘의 말씀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아멘. 예쁨 찬양대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할게요. 내가 기뻐하는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이번 주에는 눈이 많이 왔었는데 우리 친구들, 우리 눈사람도 만들고 스노우 파이트도 하고 재밌게 지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귀한 주일이에요. 우리 주일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그 시간 되길 바라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제목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기쁘게 맞아 주셨어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이번 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친구들, 이 친구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한번 봐봐요. 전화기 가지고 뭐하는 거야? 오, 재밌는 만화 보고 있어. 오, 재밌다. 무슨 만화 보는지 한번 볼까요? 뭐 보고 있어요? 뽀로로 보고 있어요. 뽀로로 재밌죠? 뽀로로 보고 있는 거. 와, 너무너무 재밌다 하면서 오 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보다 더 자, 콩순이 보는 거야. 콩순이. 우리 친구도 콩순이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요? 와, 맞아요. 콩순이. 콩순이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다 하면서 보고 또 뭐 보는 거예요? 뭐야? 페퍼피그. 페퍼피그도 너무너무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폰으로 재밌게 보는데 이제 많이 봤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콩순이하고 페퍼피그 그만 보자 그랬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 말씀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 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맞아요. 아니야 아니야 나는 페퍼피그하고 뽀로로 더 볼 거야 하면서 엄마 싫어 엄마 아빠 싫어 하면서 더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어떠세요 지금? 예수님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스마일 기뻐하시는 게 있고 슬퍼하시는 게 있어요. 한번 봐봐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맞아요. 만약에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계속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떠세요? 한번 볼까요? 어때요? 스마일이세요? 아니면 슬프세요? 슬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엄마 아빠 말씀 안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아프세요.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 누구예요? 형제 맞아요. 언니 동생이에요. 근데 장난감 같이 놀고 같이 쉐어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 친구가 장난감 나만 가지고 놀 거야 너랑 안 놀 거야 하면서 장난감을 혼자만 노니까 다른 친구 어때요? 슬퍼요. 장난감 같이 쉐어하고 같이 놀자 하면서 막 울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또 친구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막 놀리는 거야. 메롱 메롱 하면서 놀리고 그리고 동생을 어떻게 하는 거야? 동생을 꼬집었어. 아빠 너 이렇게 아퍼라 하면서 볼을 어떻게 했어요? 아 꼬집었어. 동생이 어떻게 아파 하면서 막 울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모습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일까? 아니면 싫어하시는 모습일까? 한번 볼까요? 또 머리 예수님 머리 위에 스마일 페이스도 있고 슬픈 페이스도 있어요. 친구들이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안 지내고 장난감 나만 싫어 안 하고 나만 놀 거야 하고 동생 어떻게 꼬집고 막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슬프세요. 그렇게 말씀 따라 안 사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슬퍼요.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예수님이 슬퍼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들을 한번 볼게요. 친구들 이거 뭐예요?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캔디예요. 캔디예요. 전도사님도 캔디 좋아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캔디 많은 캔디들이 있어요. 근데 캔디들을 맞아요. 많이 먹으면 어디 가야 돼요? 이빨 썩어가지고 어디 가야 돼요? 무서운데 어디예요? 치과 가야 돼요. 치과. 그래서 해가지고 이빨 아픈 거 고쳐야 돼요. 우리 친구 치과 가본 친구들 한번 손들어 봐요. 와 많이 갔네.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무서워요. 맞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야. 캔디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먹자라고 엄마 아빠가 얘기하셨어요. 근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캔디 내 거야. 나 캔디 더 먹을 거야 하면서 냥냥냥 먹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캔디 먹어가지고 햇바닥에 색깔이 변해서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야. 근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보시고 친구들이 캔디 막 먹어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더 먹을 거야 하면서 막 먹으면 예수님이 스마일 페이스예요. 아니면은 슬퍼하세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슬퍼하세요. 이렇게 마음이 안 좋으세요. 이렇게. 근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성경 얘기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잘 들어봐요. 옛날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어떤 한 아빠가 있었어. 누가 있었다고요 친구들? 아빠 맞아요. 근데 누가 또 있었냐면 아빠의 아들이 있었어요. 애기 맞아요. 베이비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하루는 아빠한테 왔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아빠 아빠 나한테 줄 돈 있잖아요. 많이 다 줘요. 그 돈 다 주고 내가 다른 데 가서 멋있게 살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빠가 슬펐어요. 내 아들이 나를 떠나려고 하는구나. 내 돈을 가지고 떠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아빠가 슬펐는데 그래도 이 아들한테 아빠가 돈을 줬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돈을 가지고 당나귀를 타고 먼 데로 도망갔어요. 먼 데로 떠나갔어요. 툭툭툭 하면서. 그리고 이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돈을 막 썼어요. 그러면서 뭘 썼어요? 맛있는 얌얌 많이 사 먹었어요. 포도도 먹고 치킨도 먹고 와인도 마시고 하면서 우와 하면서 배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얌얌을 많이 먹었어요. 돈을 거의 다 썼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맞아요. 친구들과 같이 막 놀았어요. 춤추면서 놀았어요. 우와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모든 돈을 다 썼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 그 나라에 맞아요. 얌얌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아들도 돈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왜냐면 마시고 먹고 그리고 춤추면서 그 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꼬로로 아유 배고파 하면서 어떻게 하지 배고픈데 하면서 내가 저기 돼지들이 사는 곳에 가서 일하면은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야 하고 그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맞아 돼지들을 맞아 이렇게 기르는 그런 일을 했어요. 주위에는 돼지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저 돼지가 먹는 얌얌 돼지가 먹는 저 얌얌 먹고 싶은데 아무도 저 그 얌얌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했어요. 배고파.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맞아. 내가 아빠 집에 있을 때 많은 것을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 아빠 집에 가면은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하면서 자기가 생각했어요. 슬펐어요. 그리고 다시 가기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어땠어요? 아빠는 아들이 떠나고 나서부터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렸어요. 아들이 언제 오나 하고 멀리 이렇게 쳐다봤어요.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맨날 울면서 아들아 보고 싶다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맞아요. 아들이 다시 아빠 집으로 가기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더벅 아빠한테 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가면 얘기할 거를 생각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요 아빠 돈 다 쓰고요. 배고파 이렇게 왔어요. 그렇게 하고 이런 거 얘기할 걸 생각하고 아빠한테 갔어요. 근데 아빠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거 보고 어떻게 했냐면 아들아 하면서 아들한테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안아주고요. 그리고 뽀뽀를 했어요. 이렇게 아들한테 기뻐서 뽀뽀를 해주고 그리고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울지 마, 울지 마. 내가 너 다시 온 거 너무너무 기뻐 하면서 이 아들한테 반지도 끼워주고 새 옷도 입혀줬어요. 그리고 아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동물을 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양념 맛있게 먹자. 그리고 잔치를 그 아들한테 베풀어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아빠한테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그 이 아들이 뭐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렇지? 회개라는 단어는요, 뭘 한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내가 잘못한 거 있어요. 캔디 많이 먹었어. 엄마 아빠 몰래 많이 먹고 먹지 말라고 해도 먹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싸우고 장난감 쉐어 안 하고 그리고 동생 꼬집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나쁜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들이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하고 아빠한테 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게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가끔씩 동생 이렇게 꼬집을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 뭘 이렇게 아프게 꼬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캔디 그만 먹어야 되는데 캔디 더 이렇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뽀로로 핑크퐁 이렇게 재밌는 베이비샵 많이 많이 더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이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쏘리 하고 나오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쏘리 하고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나쁜 행동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한번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한테 쏘리 이렇게 미안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 우리는 약하고 연약해서 나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미안해요 하고 하나님한테 다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뻐요. 우리 친구들 기도할게요. 기도 손 기도 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오늘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뽀뽀하시고 우리를 그 품 안에 다시 안아주신다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한 명 한 명 이 진리 그 마음에 심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나쁜 행동을 했었지라도 이 말씀 기억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나오는 그런 우리 아이들 모두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헌금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오늘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한 것처럼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 늘 있는 늘 충만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헌금을 준비해 주신 우리 유아부 학부모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헌금 축복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필요한 것 주님 아쉬우니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아름다운 것들로 주님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아부 학부모님들. 저희 교회 제34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가 2월 22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유아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유아부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반 선생님들에게 다음 주 28일 주일까지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을 풍성히 누리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삼나이다. 아멘.